어둡고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은 런던탑 지하 감옥입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두 눈을 가린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요. 나이는 어려 보이지만 꽤 당당하고 기품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곧 사형을 당할 운명입니다. 시퍼렇게 나리선 도끼를 쥔 집행이는 그런 그녀를 처연하게 바라보네요. 제인 그레이, 사형당할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영국 국민들은 그림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형의 순간이라고 말해요. 그녀는 잉글랜드 최초의 여왕이었어요. 고작 9일 동안 말이에요. 망연자실한 모습의 두 여성은 제인의 시녀들입니다. 원래 제인이 사형대에 머리를 올리면 시녀가 직접 흰천으로 눈을 가려줄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충격과 슬픔, 두려움을 참지 못해 두 발에 힘이 풀렸고 벽에 기대 겨우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무릎 위에는 더는 필요 없을 제인의 망토와 보석들이 널브러져 있네요. 또 다른 시녀는 차마 모습을 보지 못하고 벽을 향해 얼굴을 묻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인은 스스로 눈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자 사형대를 직접 손으로 더듬어 찾아야만 했죠. 사제는 그런 제인의 팔을 당겨 이끌어줍니다. 두 볼과 코가 이미 붉게 물들었네요. 처음엔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였겠죠. 하지만 이제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16살의 꽃다운 나이로 제인은 그렇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림은 역사화로 유명한 볼 들라르스가 1833년 레이디 제인 그레이의 처형이라는 제목으로 그린 거대한 유화입니다. 세로 2.5, 가로 3m의 엄청난 크기의 작품을 실제로 마주하면 처형식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부들부들 가슴이 떨려요. 작품은 이듬해 파리 살롱에 발표되어 들라르스의 출세작이 되었습니다. 화가는 그림을 연극적 요소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계산하여 그렸는데요. 어디에 인물을 배치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야 극적으로 보여줄지를 알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무대 제작 일을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림을 볼 때마다 오페라나 연극을 떠올리곤 해요. 주인공 제인 그레이가 소프라노로 노래를 시작하고 나면 뒤에 있는 시녀들과 사제가 알토, 베이스로 한마디씩 덧붙이겠죠. 제인은 결혼식 드레스를 연상시키는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검은 옷을 입었고 눈 가리기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화가는 일부러 흰 드레스를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처형식이 끝난 후 검붉은 핏빛으로 물들어갈 끔찍한 순간을 상상하게 했어요. 검은 배경과 더욱 대조되어 보이기도 하고요. 비는 곧 밑에 깔린 지프로 스며들겠죠. 처형된 장소 또한 감옥이 아닌 야외 안뜰이었습니다. 침울한 실내 장소로 바꾸어 신비로움과 잔혹성을 극대화합니다. 실로 드라마틱하네요. 여왕에 오르기까지 했던 그녀는 왜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녀가 살아생전 잉글랜드에서는 치열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당시 왕이었던 헨리 8세 여동생의 손녀이고 왕위 계승권 4위에 해당해요. 헨리 8세에겐 뒤를 이을 아들 에드워드 6세가 있었지만 선천적으로 매독을 앓아 건강이 좋지 못하였고 이른 나이에 사망하고 맙니다. 다음 왕자를 다투고 왕족과 귀족들 간의 치열한 투쟁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죠. 남겨진 계승자는 새 여인입니다. 헨리 8세의 첫째 아내가 낳은 메리 1세가 1순위이고 두 번째 아내 사이에서 난 엘리자베스 1세가 2순위에 해당해요. 두 여인은 친자식이 분명한데 제인은 그저 헨리 8세의 조카 손녀에 불과합니다. 혈통으로도 멀고 그녀 스스로 왕위에 오르리라고는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주변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제인의 부모는 어려서부터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당시 상당한 힘을 갖던 귀족 존 더들리 공작과 손을 잡고 제인을 여왕으로 올릴 생각을 구상한 것이에요. 그렇게 제인은 존 더들리의 아들과 반강제로 결혼하게 되었고 비밀리의 여왕으로 대관식을 갖게 됩니다. 16살의 소녀는 권력을 위한 꼭두각시가 되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인이 즉위한 지 9일이 지난 어느 날 본래 왕위 계승권 1순위였던 메리 1세가 군대를 이끌고 런던에 입성합니다. 제인을 휘두르던 존 더들리, 부모님은 반역자로 구속되었어요. 메리는 제인이 그저 권력의 희생양이라는 걸 이해하던 인물이었어요. 사형시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성공의 신자이던 제인이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제안하지만 거절하였죠. 그렇게 1554년 2월 12일 런던탑에서 참수되고 맙니다. 폴 들라루스가 그림을 그릴 당시엔 사진이 처음으로 등장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화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죠. 그리고 사진에 담아낼 수 없는 이야기를 그림 속에 담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형의 순간이 그림이 아닌 사진이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지금처럼 제인 그레이에게 더 연민의 감정을 느끼지는 못하지 않았을까요? 그림 속엔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모두 담겨 있고 지금이라도 숨쉬며 살아 튀어나올 것만 같습니다.